지난달 소개했던 대학로 이색시장 필리핀 마켓에 이어서 오늘은 대학로 이색 맛집 인도요리 전문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입구에서부터 인도 느낌이 물씬 풍기죠? 내부에 들어서면 진한 향신료 냄새와 경쾌한 노랫소리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주문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다양한 세트 메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커리가 선택 가능한 2인 세트를 시켜보았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치킨 티카 마살라와 램 커리를 선택했어요. 가장 먼저 나온 건 샐러드와 음료. 음료 중에는 인도식 요거트 마시를 선택했어요. 어때? 무슨 맛이야? 그냥 요거트? 네, 그냥 맛있는 요거트 맛이었어요. 이어서 밥과 커리, 그리고 두 종류의 난이 나왔어요. 난 하나가 얼굴보다 커요. 정말 먹음직스럽죠? 고기가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간을 찢어 커리에 찍어서 먹어봤습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굳이 맛 표현이 필요 없겠네요. 마지막 메뉴인 치킨 티카도 나왔어요. 짤고기가 부드럽고 흰제향이 나서 더 맛있었어요. 마지막에 밥을 비벼서 마무리요. 배가 정말 불렀지만 너무 맛있어서 큰일이에요. 대학로에 오신다면 꼭꼭 불러주세요. 가는 길에 아르코 올해의 파트너 베스트 앤 퍼스트가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를 발견했어요. 인증샷을 찍으면 현장에서 바로 볼펜을 받을 수 있고요. 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머그컵 세트도 준다고 하네요. 참여하고 싶었지만 연극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다시 다음 장소로 이동. 오늘은 연극 X를 보기 위해 대학로 예술극장을 찾았어요. 올해의 아르코 파트너 베스트 앤 퍼스트는 동시대의 젊은 예술가들이 관객들과 함께 현 시대의 모습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극장의 초심을 되찾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연극을 보기 위해 대극장이 있는 3층으로 이동. 입구에서부터 시선을 사로잡는 포토존. 저 멀리 굿즈들도 보이네요. 굿즈들이 다 이쁘고 가격도 너무 저렴해서 놀랐어요. 많은 궁금증을 남긴 채 연극은 끝이 났습니다. 그저 명왕성에 고립된 대원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한 공간에서 매일 똑같은 사람들을 보며 살아가는 이들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사랑, 시간이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갖는 의미. 끝난 후에 더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연극이었어요. 연극이 끝난 후 원작자와 연출가가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영훈 연출가, 알리스테어 맥도월 작가, 마정화 드라마터그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서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이름이 X인 만큼 이제 시각적 효과나 사운드적 효과로도 X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졌는데 의미가 있는지. 작가분께서는 X는 수학에선 함수, 때로는 상징, 또는 결핍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또 연출가께서는 지도상에서 정확한 그 지점에 틀렸다라는 표시가 로마 숫자로는 12, 여성의 염색체가 그 수많은 X들이 X라는 연극을 설명하는 실마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연출가와 작가의 얘기를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연극 X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래는 관객과의 대화 일정입니다. 아직 남아있는 일정이 있으니 아르코 대학로 예술극장에 들러서 연극을 보시고 스케줄 확인 후 관객과의 대화 시간도 가져보세요.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대학로 이색 맛집 2탄도 많이 기대해주세요.